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한국 정보통신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한국 정보통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시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소식 엄청 기다리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아이폰 유저들의 아무래도 염원이 애플페이가 네. 도입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뭐 유일하게 조금 삼성페이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해당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였었는데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국내에 독자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이제 뱅기업들 그리고 결제망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네. 기업 협의하고 있는 세 곳 중 한국정보통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이스정보통신 그리고 키스정보통신 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카드 측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애플페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어떤 기업 개요를 봤을 때 현재 카드 단말기 그리고 포스 시스템이 설치된 가맹점 네트워크 그리고 카드사라든지 은행, 뭐 정유사, 포인트 제공 뭐 이런 어떤 대외적인 인터페이스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하지만 현재 최근 들어서 벤사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네. 앞으로 남아 있는 어떤 이슈들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최근 들어서 최악의 보릿고개를 겪은 것으로 뉴스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간편 결제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여파로 이제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워낙 길었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좀 실적적으로 좀 우려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결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좀 움직인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벤사를 거치지 않고 전표를 조금 직접 매입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좀 취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벤사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실적 우려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사도 조금 자체적으로 이제 카드사한테 이제 기존에 이제 전표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 EDC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들이 불공정 거래라면서 소송까지를 제기를 했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카드사 편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악재도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배민이라든지 이 배달앱 관련 결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온라인 결제가 기존의 포스 시스템이랑 조금 충돌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S에 관한 문제들이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해당 AS를 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필수 인력들에 대한 배치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현재 최근 벤사들이 겪고 있는 어떤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때까지는 좀 투자 포인트를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애플페이의 호재가 어제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할 것들,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셨는데 네. 뭐 그런 것 때문일까요? 어제는 엄청나게 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늘도 물론 뭐 상승을 했다가 네. 근데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리면서 네. 지금 쭉 내려왔습니다. 한국정보통신도 네. 지금 2.5% 상승에 좀 그치고 있거든요. 네. 장 초반에는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애플페이 이슈로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빨리 나오는 이유가 우선 실적적으로 크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애플페이를 보시면 NFC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NFC 방식이라는 게 이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인데 10cm 이내의 단말기를 이제 포스기에 갖다 댔을 때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가맹점들 중에 NFC 거래가 가능한 비율이 5% 내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페이가 들어오더라도 현대카드 측에서는 이 포스기 안에 NFC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뭐 관련 종목들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키스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비중 자체가 기존 가맹점 대비해서 NFC 결제 가능 점포가 5% 내외이기 때문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NFC 유심칩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곳은 현재 해당 종목인데 잠시만요. 오늘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이루온입니다. 예, 잠시 좀 종목이 많아서 네. 기억이 좀 안 났었는데 이루온이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NFC 관련 유심칩을 생산하고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대안주로 유심칩에 대한 어떤 확보가 우선 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기에 유심칩을 생산하고 탑재할 수 있는 이루온 정도를 조금 빠르게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국내 아이폰 유저들의 애플페이 그 도입에 대한 염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은 계속 시장에 유효합니다. 그만큼
뭐 카드사라든지 포스 업체들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아마 도입을 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할 거라고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구조적으로 유심칩이 탑재가 되면서 NFC 관련 시장이 먼저 커지고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결제 업체들이 실적적으로 조금 가시화되는 구간에 조금 들어갔으면 그때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보유자의 영역에서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